뭐가 그렇게 많지? 이건 뭐지? 오호, 소리가 나려나? 비웃어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스타워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레고 보여드렸잖아요, 밀레니엄 팔콘. 오늘은 피규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시퀄 789편의 찐 주인공 레이입니다. 상대적으로 핫토이 스타워즈 피규어는 마블 피규어들보다는 프리미엄도 없고 또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레이와 BB-8 합본은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3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입니다. 비교적 심심합니다. 이 스타워즈 자체는 블랙박스로 되어 있고 가운데 주인공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크게 스타워즈라는 문구 외에는 특징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어보면 자쿠 행성인 것 같아요. 레이의 고향, 레이가 태어난 곳에서 BB-8을 만나잖아요.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 그때 상태 체크 외에는 오랜만에 열어봅니다. 오호. 야야야. 오오. 어? 데이지 리들리입니다. 레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특징적인 시그니처 머리 묶음 3개 이런 잔머리까지 표현을 해줬는데 조형모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려오는 머리들도 굉장히 좋은데 아랫니가 살짝 보이는데 살짝 아랫입술 쪽이 조금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8편이랑 9편의 헤드 조형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발전이 됐을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여성 체형답게 굉장히 좀 간열이고요. 관절 가동은 팔관절은 일단 뭐 너무 좋고 허리 관절도 오 좋습니다. 허리 뭐 움직임도 좋고요. 다리도 천재질답게 아 엄청 많이 올라가고 무릎은 이런 정도의 이중관절로 노출이 됩니다. 뒤로도 이 정도 하하! 일자찍기가 되는 수준. 양쪽으로도 와 엄청나게 유연한 레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수납 가방이 되어 있고요. 이 가방 외에도 조금 더 큰 가방이 들어 있습니다. 뭐야 이 가방, 나 옛날에 물리치료를 할 때 서류 가방 비슷한 거 이런 거 메고 다녔는데 다들 이런 가방 공감대 있지 않나요? 이런 가방들 없나? 없으면 말고요. 하! 가방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모난 가방에 아래쪽과 오른쪽에 비행기 부품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데도 고물들을 떼어서 갖다 파는 거기 때문에 기구들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백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을 딱 낼 수 있는 이런 느낌의 백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아, 스피더를 타고 달릴 때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머리에 쓰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때는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얘네들을 씌우는 그런 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 의상들을 더해줘야 오래돼서 좀 허름허름한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덧대져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허리에 감쌀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그냥 묶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렇게 똑딱이가 되어 있습니다. 똑딱이를 안에 잘 감춰놨어요. 아유 이렇게 딱 묶어주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또 뒤에서 봤을 때도 똑딱이는 티가 잘 안 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민소매에 토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시가 굉장히 많이 더럽죠. 때를 일부러 태운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는 항상 무릎 살짝 밑에 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7부까지는 아니고 한 6.5부 정도의 반바지를 항상 입는 게 특징입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원래 가지고 다니던 무기 긴 봉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걸로 또 잘 싸우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레이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큰 무기가 하나 들어있고 라이트 세이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라이트 세이버 1:1 사이즈 리뷰할 때 레이의 트레이닝 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분들이 이거 리뷰할 때 댓글에서도 많이 달아주셨지만 원래 오비완에서 루크에서 레이로 계승되는 그런 라이트 세이버 되겠습니다. 손잡이가 딱 그렇게 생겼지요. 브리드로는 라이트 세이버는 아니고요. 또 있어요. 이건 뭐지? 뭐가 이렇게 많지? 그 다음에 이 블라스터. 한솔로가 이런 무기들을 또 많이 쓰는데 레이에게 전해줬었습니다. 야, 이 뭐 고글도 들었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모습들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식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씌워도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꽉 얼굴에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주고 외모새를 좀 다듬어주면 이렇게 뭔가 히잡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여기에
위에 내려주면 얼굴이 드러나게 되고요. 여기에 스피더를 탈 때 썼던 고글까지 얹어주면 이 고글도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얹어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씌울 수도 있고 씌운 상태에서 천을 이렇게 올려주면 얼굴을 또 완전히 가릴 수도 있습니다. 아, 좋네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이거 딱 들고 호주 딱 잡아주면 또 아주 멋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9편을 보면서 레이의 팬 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멋있었어요, 레이. 완전히 살짝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 스탠드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BB-8 and Ray라고 써있는 반란군의 마크가 되어 있고 자쿠 행성의 모래를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이렇게 얹어주면 앞에랑 기둥이 물리면서 이렇게 아주 예쁜 스탠드가 됩니다. 모래가 살짝 3분의 1 정도 덮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이런 거. 오. 보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호대도 찰 수가 있어요. 왼팔에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 자체도 고무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리면 옷감이 상할 것 같아서 한 칸 한 칸 정성을 다해서 내 손톱이 더 막 옷감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팔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 백팩을 이렇게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방들이 굉장히 끈이 떨어지기가 쉬워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형님 조심하라고, 너. 아, 이거 손도 안 보여드렸네. 펼쳐져 있고 살짝 구부려진 손 한 쌍이 있고요. 또 이렇게 구부려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총을 잡을 수 있는 오른손 하나, 주먹을 쥔 왼손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손은 총 세 쌍이 있고요. 나머지 세 쌍은 장갑을 낀 손입니다. 총을 잡을 수 있는 양손 이렇게 한 쌍 있고요. 주먹을 쥔 손과 펼친 손 한 쌍. 봉이나 라이트세이버를 잡을 때 비스듬하게 쥔 손 한 쌍에서 손도 여섯 쌍이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에 이어서 BB-8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뭔가 약간 들어있는 느낌인데 요거는 무게추를 어디로 넘기든 간에 잘 올리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얹어주면 되겠죠? 오! 어?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여운 BB-8입니다. 붙잡힌 BB-8을 레이가 구해주죠. 그러면서 또 시작이 되는데 에피소드 4편에 루크가 C-3PO와 R2-D2를 구해주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약간 오마주한 장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부려진 안테나를 레이가 펴주는데 이게 그 안테나로 보입니다. 상하지 않게 비닐에다 잘 넣어놓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안테나 두 개가 되어 있고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를 꽂아주면 되는데 짧은 게 위쪽 뭐가 이렇게 헐렁하지? 이상합니다. 이 안테나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녀석은 이제 잘 들어가는데 어우! 꽂아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서 완성을 하는 건데 완성이 아닌 게 건전지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서 건전지가 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나려나? BB-8의 그 소리가 또 나면은 또 크기도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드라이버가 쇠가 여기 닿으니까 여기에 지금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딱딱 붙습니다. 몸통에 머리통이 붙어야 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오래돼서 벌써 약간 노액이 있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불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거의 이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건전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진짜 이만큼 들어오면은 난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새 건전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죠. 조금 더 들어오긴 합니다. 여기 파란 불이랑 이쪽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간 불이 살짝 들어오긴 합니다. 소리 기믹은 없고 라이트만 들어오는 그런 소리 나면은 좋은데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움직일 수 있는 BB-8입니다. 이 BB-8의 또 장점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녀석들을 교체 파츠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다 그냥 이렇게 문양처럼 되어 있지만 요거는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들어있는 다른 루즈를 이렇게 꽂아주면 루크가 있는 지도를 수납하는 그 수납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빼서 원래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바꾸고 요쪽에 또 하나 보입니다. 요거를 손톱을 살짝 드러내면은 이렇게 열리고 요 파츠를 끼워주면
작업을 할 수 있는 듯한 BB8의 귀여운 파츠 되겠습니다. 핀이 저항군이다 속이면서 지도 알려달라고 할 때 서로 짜고 할 때 탁 이거 엄지손가락 내는 것처럼 라이터 탁 켜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표현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의 파츠를 교체해서 BB8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여기 살짝 파인 부분에 BB8이 올라가네요. 아, 요렇게. 레이와 BB8 영혼의 단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나름의 파츠들도 많이 있고 가격 또한 조금 저렴하게 구입해서 기분 좋은 BB8과 레이의 합본이었고요. 이어서 핀과 스톰트루퍼 합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